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취소 매수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상당한 지금 혼조세죠. 지금 보시면 아까 방송 초반에 45달러권 얘기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고, 제가 원래는 좀 밑에서 잡을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반등 노리고 짧게 한번 끊으려다가 밀리는 순간에 제가 지지권역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했는데요. 상당한 혼조세입니다. 일단은 전부 정배열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30분 봉에 이렇게 다 터냈거든요. 상당한 하락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한번 돌려내고 나면 흔들림은 있어도 쉽게 잘안 무너지는 게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상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 버틴 경향이 있는데, 밀리면 세게 밀리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매수 진입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짧은 단타 한번 들어갔죠. 이럴 때는 이게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상단 저항선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탁 터치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대놓는 게 좋습니다. 안 대놨으면 그냥 우물쭈물하다 또뭐 그냥 손실권으로 돌아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시청자님, 오늘 웬만하면 제가 매매 세게 안할 생각이니까 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채팅 한번 올려주시죠. 네, 궁금한 점 없으시면 오늘 74만 4천 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혼조세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8시에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